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연애하고 싶은 남자 김고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조금 캐주얼하게 시작을 해봤어요. 지금 시꺼머씨가 이러고 저를 찍어주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뭐 라이브만 키면 형 연애 언제 해, 뭐 유튜버분들만 만나면 형 연애 언제 해, 그리고 제가 최근에 멤버십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혹시 필요한 정보 없으세요 하니까 거머님의 연애 전선이 궁금합니다 하면서 온 세상에 지금 제 주변에 연애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소개를 받는다면 어떤 착장을 입고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 있죠. 저 시꺼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슬리브리스 빼고? 슬리브리스 빼고? 그리고 모자 빼고. 모자 빼고, 말총머리 모자 빼고, 슬리브리스 빼고, 이어커프 빼고. 이어커프 빼고. 그러면 사실 입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내가 만약에 소개를 간다면 나는 이렇게 입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다양한 브랜드한테 연락을 조금 드렸어요. 내가 생각할 때 멋있는 소개팅 룩? 아니면 뭐 남친 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스타일리시한 남자로서 비춰지고 싶을 때 찾게 되는 브랜드들. 그래서 오늘 총 세 가지 세 착장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처음부터 지금 너무 어떠세요? 남친 같으세요? 지금 좀 약간 보이프렌드 재질 아닌가요? 네. 머리도 제가 약간 좀 이렇게 해봤거든요. 어때요 지금 머리 스타일? 약간 좀 이렇게 부시시한 머리 있지? 딱 초면인데 왠지 부시시하잖아. 구면 같은 거야. 어디서 본 느낌? 편안하면서도? 초반에 부시시하면 나를 만나는 자리에 신경을 안 썼나,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아, 그래요? 이거 신경 안 쓴 것 같나요? 신경 많이 쓴 건데. 자, 아무튼 오늘 제가 머리도 좀 만져보고 입술도 컬러 있는 립밤 좀 발라봤는데 어때요? 생기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좀 생기는 얼굴로 이제 첫 번째 브랜드를 만나볼 텐데,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브랜드는 바로 IL입니다. IL. IL 같은 경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시즌의 컨셉이 저는 유난히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레스라는 주제로 보다 많이 덜어낸 그런 컬렉션을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요 자켓 너무 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컬러감도 그렇고 이 약간 시어한 느낌에다가 안쪽에 지퍼 달린 거. 그래서 자크를 열었을 때 이런 느낌. 좀 남친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만약에 이러고 나갔어, 이 친구 좀 건들건들한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건들건들한데 분명히 스타일리시하기도 한데, 대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막 되게 진중해 성격이. 막 대화해보니까 이 친구 경제에 관심도 좀 많고 뭔가 이 취향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이런 바이브. 그리고 팬츠를 보시면은, 요 팬츠가 제가 가지고 있는 드리스 반 노튼의 인디고 데님 팬츠 뭔지 아시죠? 인기 엄청 많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되게 그런 담백함을 기조로 하는 인디고 데님 진이에요. 그래서 요 포켓 디자인 일단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실루엣 같은 경우도 너무 와이드하게 퍼진 게 아니라 레귤러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야. 기장도 놀랍게도 저한테 딱 맞아. 그래서 이렇게 신발에 예쁘게 쌓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소개팅 자리에 메리제인 어때요? 어때요? 약간 발레 하시는 분 느낌 살짝 나가지고. 아, 발레 하시는. 네. 일단 지금 컬러 조합이 너무 좋잖아. 지금 이 스트라이프 셔츠 컬러랑 이 인디고 데님 컬러랑의 조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소개팅 자리에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순 없어요. 이러면 좀 건방져 보이지 않아? 주머니가 좀 밑에 있어가지고 좀 많이 좀 건방져 보이긴 해. 주머니가 좀 밑에 있어가지고 건방져 보이기 때문에 뭐 그냥 요 정도? 이건 좀, 이것도 좀 그렇지. 이 착장의 단점은 손을 넣을 수 없어요. 대신 매력 있는 가방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딱 들어줘. 이렇게 딱 들어주고 이런 데서 이제 소지품 딱 꺼내. 어때요 지금 느낌? 약간 보부상 같은데요? 아니 진심으로. 진심 보부상 같아요. 진심으로? 약간 방문 판매원 같으세요? 이렇게 멋있는 방문 판매원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약간 좀 세련된 느낌의 남친 룩이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남친 바로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이번에 준비한 브랜드는 바로 브라운야드입니다. 브라운야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담백함을 기조로 캐주얼한 의류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듦새적인 부분이나 실내적인 부분에서 꽤나 성숙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나이가 지금 이제 31살이니까 너무 어려 보이는 캐주얼보다는 조금은 뭔가 갇혀진 느낌의 그런 캐주얼함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착장을 해봤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 착장에서 이 브이넥까지 들어가야 완성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따로따로 입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이 셔츠부터 보여드리면은 사실 브라운헤드가 시즌 정말 초창기부터 삼각지에 있을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셔츠가 되게 유명했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한테 이제 셔츠로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번 시즌에 이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 제가 최근에 민트초코를 계속 외치고 다니고 있어요. 그쵸? 시커먼 씨? 네. 계속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날이 더워지고 하니까 조금은 이렇게 프레쉬한 느낌의 그런 맛을 찾나 봐. 그래서 약간 좀 프레쉬한 느낌으로 민트! 약간 맨솔 느낌, 화한 느낌이잖아요. 어때요, 시커먼 씨? 약간 화하지 않아요? 이렇게 화... 네, 화하네요. 화한 느낌? 아, 물론 조금 컬러가 탁한 게 있어. 근데 그래서 좋은 게 너무 화했으면은 남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단 말이야, 컬러적으로. 근데 약간 좀 탁기가 돌면서 화한 느낌이라서 부담 없이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컬러를 가져가기 좋은 느낌의 셔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요즘 블랙진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블랙진이 브라운헤드가 진짜 쿨해요. 실내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일단 미디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미디가 엄청 길어가지고 캐주얼한 블랙진이면서도 조금은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블랙진보다. 그리고 나서 밑단이 엄청 좁습니다. 완전 레귤러하게 떨어지는 핏감이라서 메리제인 같은 거 신었을 때 양말이 딱 보여. 근데 여기다가 내가 2번을 볼게. 너드납니다. 너드? 너드야 지금? 안경 하나 써야 돼. 안경 혹시 치트키 괜찮아요? 아, 네, 가져오세요. 아, 자, 제가 두 가지 안경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나의 취향을 좀 드러내는 이 크로마치 안경. 근데 요거는 쓰면 조금 그 거부감을 들 수 있는 게 여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코에 걸치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은 좀 그렇죠. 아, 근데 불을 좋아하시는 분이 괜찮지. 크로마치 로고가 딱 박혀 있어가지고. 아, 약간 상대방이 조금 점수 따기 좋아해. 점수 따기 좋죠. 그럼 플러스 점수? 이 남자 안경에 500을 태운 남자 막 이런 남자. 점수 500이. 아, 이거 아무튼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요거 말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저희 또 전 비대위원장이시죠. 한동훈 씨의. 한동훈 씨가 좋아하는 이 올리버 골드 스미스라는 되게 전통 있는 브랜드예요. 거기서 이제 바이스 컨설이라는 모델인데 요거는 근데 이게 삐뚤어졌어 약간. 이 템플이 이걸 쓰면은 약간 이렇게 보여, 이렇게 삐뚤어진 거. 어때요? 이렇게 약간 삐뚤어진 안경 쓰고 나오는 남자. 이 남자 진짜 너드다. 진짜 너드다. 네. 안경을 때려야 될 수 없는 남자 같은 느낌 주는 거지. 진짜 많이 삐뚤어졌다. 그래도 이거 내가 이거 수정하러 가야 되거든? 근데 수정 못,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어디서. 그래서 일단 안 쓰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좀 느끼하죠, 솔직히 말하면. 담백해. 담백해. 담백한데 같이 어디 놀러는 못 갈 것 같아. 왜? 너무 담백해서. 아, 그래?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필살기. 괜찮은데요? 단품 이런 느낌 어때요? 어때? 쿨하다. 쿨해요? 네. 이렇게 벨트 살짝 보이면서 밑에 블랙진인데 내기 조금 파였잖아. 이런 느낌 지금 같이 다니면 하나요? 아, 좋죠. 이 남자 안 꾸밀 줄 알았는데 꾸몄네. 약간 이런 느낌 들어서 좋은데. 이 남자? 이 남자 멍청한 줄 알았는데. 아, 멍청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옷 싹 바꿔 입으니까 느낌 있죠? 안경도 벗고 하니까 같이 뭔가 어디 다니고 싶어지잖아 갑자기. 한남동? 브라운헤드가 한남동에 있잖아요. 한남동이 약간 댄디맨. 댄디 알아요? 아빠? 아무튼 자, 브라운헤드 요 니트도 되게 매력적인 게 일단 촉감이 너무 부드러워. 제가 맨살이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EPP샵 갔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만져봤는데 그래서 와, 이거 남친이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것도 대여를 해봤는데 컬러도 너무 담백하고 터치감도 좋고 기장감이나 전체적인 실루엣이 너무 예뻐. 그러니까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성분들이랑 어떤 자리가 있을 때 뭔가 조금 내가 담백하면서도 캐주얼하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싶다 하면 전 브라운헤드 선택지 너무 좋은 것 같고. 세 번째 남친 기대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남친은 바로 브랜드 유스입니다. 유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대학생 때 굉장히 많이 즐기던 브랜드였거든요. 확실히 한 끝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브라운헤드도 마찬가지고 아이엘도 마찬가지지만 유스도 유스만의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 유스 하면은 유려하게 떨어지는 실루엣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서 이번 셔츠랑 팬츠가 너무 잘 나왔어요. 저 특히 셔츠가 너무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속이 좀 비치는 느낌의 셔츠를 입고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 자식 뭐지? 이 생각할 것 같은데? 플러스? 아, 전 마이너스. 아, 그거는 너무 유교복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툭 걸쳤는데 그냥 멋있는 약간 소년미도 나면서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셔츠도 보시면 총장이 엄청 길어요. 소매따도 엄청 길고 또 이게 소매 끝자락에 턴업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디테일도 너무 예쁘고 전 무엇보다 원단이랑 안쪽에 들어가 있는 스트라이프 배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컬러가 줄이 총 3개 들어갔거든요. 3개 이상 들어가면 꽤 비싼 원단이에요. 요것도 컬러감이 너무 여름이랑 잘 맞고 제가 어떤 소재인지 모르겠는데 만졌을 때 엄청 부드러워. 그래서 약간 터치하고 싶은 그런 셔츠. 아, 어필하기 좋네요. 그렇죠, 상대방이. 셔츠가 엄청 예뻐요. 어, 힘 만져보실래요? 그럼 팔, 힘에 팔 좀 빡 주고. 힘에 팔 싹 주고 해가지고 약간 그런 플러팅, 그런 대화도 오고 갈 수가 있고 요게 또 이제 오픈카라 셔츠인가요? 제가 택이 지금 뒤로 넘어가서 오픈카라는 아닌데 아, 네. 그러니까 셔츠를 풀었을 때 적당히 드러나는 요 선도 좋아요, 요 라인. 자신 있으신 분들. 쇄골인가? 자신 있으신 분들 요렇게 살짝 노출하기에도 좋고 그다음 또 팬츠를 보면은 팬츠가 이 벨티드 팬츠예요. 그래가지고 따로 벨트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 부분 일단 합격. 그다음 실루엣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투턱이 바깥쪽으로 잡힌 게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특색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그다음에 무릎 가리는 버뮤다 기장감에다가 그레이 컬러라서 약간은 교복 바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입기 좋은 쇼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일단 셔츠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셔츠랑 그레이 컬러 팬츠랑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일단은. 그리고 밑에는 제가 또 로퍼 신어줬는데 봤나요? 메리진 너무 지루하다 그래서 로퍼 신어줬어. 피드백 좋네요 여기. 네 괜찮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퍼 신어주고 그 다음에 또 요거. 아 유스가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방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필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아 직업군을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뭔가 다 이제 가방이 되게 귀여우시다. 그럼 아 이거 카메라 박이라고 제가 평소에 이제 카메라를 좀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어 혹시 무슨 일 하시는? 아 저는 뭐 촬영 편집 기획 들어가는데 알지? 네. 촬영 편집하면 흔해 보이잖아요. 기획 들어가면 좀 달라고 있나 봐요. 그런 백 들고 다녀야 하면서 요 가방 딱 보여주는데 요거 이름이 제가 알기로 카메라 백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해. 뭔가 너의 소품을 내가 집어넣어줄 수 있어 정도의 그런 크기란 말이에요. 여름에 남자분들은 또 이렇게 하늘하늘하고 시스루 약간 시원한 느낌의 옷들 입었을 때 립밤이랑 뭐 이런 거 넣으면은 되게 울록불록 튀어나오잖아. 아 보기 싫죠. 네 그런 것들이 은근히 거슬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정 사이즈 가방 하나 딱 들고 다니면은 너무 좋지. 너무 좋고 뉴스는 뭐랄까 조금 이렇게 야한 남친? 야남? 야남 좀 그러니까 이건 약간 치명적인 느낌의 그런 남친인 거지. 셔츠도 이렇게 싹 단추 풀어헤치고 뭔가 이렇게 후두두두두두 떨어지는 느낌의 유려한 느낌의 실루엣인데 뭔가 예뻐. 그런 느낌. 그리고 확실히 유스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셔츠가 제가 알기로 꽤 고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차별점이 확실히 있다. 스트라이프의 컬러감, 뭐 만졌을 때 느낌, 그다음 실루엣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날이 더워지다 보면 우리가 오늘 같은 날도 뭔가를 많이 걸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반팔 셔츠를 하나를 입어야 돼 라고 한다면은 유스 너무 좋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치? 뭔가 엄청 신경 쓴 느낌 나잖아. 셔츠 하나 딸랑 입었을 뿐인데.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챙겨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짜 세 번째 남친으로 유스를 한번 준비해봤고 제가 만약에 진짜 소개팅 자리를 나간다면 이런 브랜드들과 함께 그 자리를 메이킹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총 세 가지 브랜드 세 가지 책장을 보여드렸는데 평소처럼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역동적이게 촬영을 진행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현직 남친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즐거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이 또 유쾌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전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